그리고 반반 배치하실 때 유의할 점은 우측면도는 이제 우측면을 작도해야 하고요. 좌측면도에 배치했으면 좌측면을 작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 인벤드 투기되는 대칭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교는 부품을 반만 배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별도로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인벤드에서 그냥 스케치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대칭교 작성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대칭교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품을 배치하신 다음 대칭교를 작성할 필요를 선택해주시고 스케치를 해줍니다. 중심점에서 반만 직사각형을 스케치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스케치의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오리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이 선에 이제 조립용 묵당이 선이죠.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가위선을 숨겨줍니다. 그 다음 이 중앙의 세로 선들 여러분들이 다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도 드래그로 선택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 가위선으로 숨겨줍니다. 중심 패턴 실행하신 다음 제일 큰 홀을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 태콤을 차례대로 여러분이 클릭 줍니다. 1, 2, 3.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 작성 눌러줍니다. 세로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위쪽 쭉 늘려주시고요. 이제 요 위쪽에 대칭 규열적 스케치 해줄 겁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 단축 S 눌러주시고요. 라인 위쪽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간격 띄우기 단축키 O를 누르신 다음 이쪽 오랑이 복사해주시고요. 치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치수 뽑아줍니다. 길이감 4mm 넣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도면 선택해주시고 위쪽 선이랑 아래쪽 선 찍어줍니다. 다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수직 소속을 클릭하시고 위쪽 중심 위랑 아래쪽 선 중심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 선의 중심점이랑 그 다음 투영된 선 이 선 중심점 찍어줍니다. 본체에서 떨어지는 거리값은 이제 2mm고요 선과 선의 거리값도 이제 2mm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칭기어는 굵은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의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복사해줍니다. 그 다음 복사한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여러분이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형상투영 실행하신 다음에 아래쪽 선 클릭해주시고요. 수직우측 조건으로 이 선의 중심과 그 다음 형상투영된 선 찍어줍니다. 그리고 선 혹시나 이렇게 삐뚤어질 경우에는 수평구속 조건을 여러분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동일하게 거리값 2mm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예쁜 이제 대칭기어가 아래 위로 작성이 되었죠. 그럼 이 중심선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칭기어 위쪽으로 2mm씩 정도 나가게 여러분이 늘려주시면 됩니다. 도면에 배치할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냥 전체를 배치해도 되지만 동일 전달 장치나 편집구동 장치는 상세도를 사용하는 부품도 많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만 배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만 배치하실 때 유의할 점은 우측면도는 이제 우측면을 작도해야 하고요. 좌측면도에 배치했으면 좌측면을 작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한 번씩 반대를 날려버린 학생분들이 있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배치하면 감점이 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벤더 대칭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벤더가 2D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 보던 2D 작업이 불편한 편이지만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벤더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인벤더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